자, 누가 아이돌의 수명이 짧다고 했던가. 아직도 이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단 말이야. 올해로 16년차 아이돌 2세대 대표 퍼포먼스 아이돌 유퀴즈가 돌아왔어요. 네, 유퀴즈 어서오세요. 예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퀴즈입니다. 가그 로켓 로켓 만만하니. 야, 16년 차 아이돌. 예. 감사합니다. 건재하다, 건재. 멋있다. 한 분 한 분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키즈의 마티형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마티형.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유키즈의 일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어, 일라이 살 많이 뺐는데? 네, 살 많이 빠졌어요. 살 많이 뺐어요. 많이 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즈의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일 때문에 유키스 막내가 돼버린 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완전체가 지금 콜츠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계속 열심히 음원을 만들고 있었고, 그렇죠. 몸도 만들고 있었고. 그렇죠. 네. 야, 어, 멋져요. 허경환 씨랑은 우리 수현 씨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럼요. 네. 아니, 수현 씨하고는 그 얼마 전에 식당에서 한번 봤어요. 네. 네. 우연이요? 네. 아, 지금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네, 우연히 네. 봐가지고. 어, 떡볶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 봤어요? 두 개를 갈라지고 두 개로 확 잡아보려고. 그때 고스틱... 보여줄 걸 그랬다. 아, 그때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아. 가래떡은 세 개까지 가능하다. 네. 와, 세 개까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완전 어. 그냥 어린 동생 같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아, 이 형 멋있잖아요, 이제 멋진 남자들이 돼갖고도 예, 예. 진짜 다 오. 이제 30대 중반 초반인가요? 이 중반 이제 중반 34살이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만 나이로 바뀐 나이로 되면 또 만 나이로 하면 이제 30대 초반 정도. 초반, 예. 네. 감사합니다. 초반 초반입니다. 초반. 네,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작년에 15주년 기념으로 유키스가 6년 만에 뭉쳤었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지금 알렉산더지. 알렉산더랑 일라이랑 저희 와, 와. 리더. 이름 까먹었어요? 와. 여우 같은 예, 나이가 드니까 까만까만. 아, 네, 네. 어, 이름이 네. 갑자기 하얘졌어요. 아, 이 시간대에 온 게 오랜만이라. 네. 알렉산더 형이랑 이제 일라이랑 이제 시윤이라는 친구가 같이 이제 프로젝트 멤버를 들어왔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좀 같이 또 함께 하고 싶은 멤버가 있냐 이렇게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 이제 산더 형이랑 일라이가 이제 저희 소속사로 그 계약을 하고 하면서 같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좋다 좋다. 네. 그러면 요 5인조 유키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네. 아무래도 이제 왜 왜 눈에 눈빛에 자신이 아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거죠? 없어 자꾸 네. 자꾸 날 쳐다봐. 잘 돼야 돼. 이번 앨범이 잘 돼야 돼. 이번에 맞아. 진짜 잘 돼야. 네. 그래야지 다음 앨범. 그다음 다음 앨범이 나올 수 있어서 애절한 마음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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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한 마음 때문에 눈이 흔들렸어요. 자, 수현아 홍보해. 네, 일단 저희 유키스 미니 앨범 13집입니다. 예. 예스 예스. 야, 앨범 수에서 모임이. 야. 네. 아, 네. 일단 앨범명은 Let's Get Started 영어 좀 해주세요. Let's Get Started. 아, 역시. 아, 네. 외국인이에요. 잘 모르시죠? 여기는 마카오에서 온 사람이고 얘는 미국에서 온 사람. 얘는 분당. 죄송한데 저기 분당에서 경기도 포천. 네, 나는 마석. 아, 남양주. 고급스럽진 않네.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는 그 락 사운드가 가미됐는데 락 사운드. 청량함이 있어요. 락인데 청량해. 네, 청량함이 있는데 또 청량이네, 청량. 가사는 조금 서글프고 조금 짝사랑이 담긴 그런 내용이 아,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청락입니다. 청락. 작년은 청락이고요. 네. 예. 와,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많이 줄이네. 어. 절절한 짝사랑 얘기를 했는데 네. 가사는 그럼 누가 혹시 누가 손을 댔습니까? 어, 어. 되고 싶었으나 좋은 게 나오지 않아서. 네. 예, 예. 남의 손을 빌어서. 예, 아쉽게도 예. 예. 작사가님이 알아서. 항상 저희도 쓰고는 있지만 예.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짝사랑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어, 저 짝사랑하고 있어요. 누구요? 아, 또 키스미 분들. 아, 저 우리 키스미 분들. 예. 아, 저 유키스 팬클럽. 식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하는 사람 있어요? 아, 네. 더 아이돌. 아니, 뭐 아, 그리고 사실 아니야, 뭐야? 아, 여기 저 유키스 처음 보신 분들 많죠. 키스미 되시면 제가 짝사랑 해 드릴게요. 우와, 부럽다. 박수 세 분 쳤다. 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주현이 오랜만에 방송하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아, 신났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아 여기 오디오 안 겹치게 해달래요. 아. 누가 마이크 얘기하면 한 명은 좀 가만히 있고 알겠지? 아, 네. 네. 오랜만에 나. 손을 들어 손을. 네, 손을 두고. 손을 들어 말하고 싶어. 특히 훈이. 네. 저요? 제일 많이 겹쳤던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예 네, 좋습니다. 네. 아 0376님 오 콜센터 텐션짱 수현님 콜센터를 꽤 거의 2년 반 정도 예, 예, 같이 감사합니다. 고정 코너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유키스 완전체로 컬투쇼 오셨네요. 너는 내 모든 곳에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셔츠 입고 퍼포먼스 하는 영상도 짱이더라고요. 예. 아 0376님 네, 뮤비 대신 퍼포먼스 영상을 올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뮤직비디오 대신 퍼포먼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만만한 2024 버전이 있어요. 오. 좀 이제 두 곡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작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퍼포먼스로 두 개로 만들어요. 잘했어. 잘했어. 네. 알뜰하게. 네. 알뜰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도 멋있게 또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네, 저희 멤버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두 곡을 퍼포먼스를 연습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멤버는 없었나요? 역시 이제 30살 초반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이 두 개를 추기에는 좀 체력적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중에 누가 좀 많이 지쳐요? 저희 나이 제일 많으신 분 계시거든요. 어, 예. 네. 여기 88년생 산더 산더 네. 산더 씨께서 알렉산더 형. 네. 네. 저보다 한 살 엉아예요. 아 엉아예요. 네. 엉아. 1년 차이가 되게 힘든 거야. 네. 그럼 잘해드려. 네.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네. 아, 일라이 씨는 살 얼마나 뺀 거예요? 저번에 왔을 때랑 정말 현저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때 너무 제 모습을 보고 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많이 뺐습니다. 몇 킬로 정도 뺐어요? 이번에 12킬로 정도. 이야! 우와 초등학생 한 명이 나갔네. 네. 그러게요. 네, 사람 하나가 나갔어. 그 친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찾자. 초등학생인데.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많은 분들 듣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많이 지금 할 시즌이니까 혹시 뭐 노하우 하나만 알려줘요. 그래 노하우 하나. 저는 네. 운동을 안 해요. 아 운동을 안 하고 운동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아~ 1일 1식? 네.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녁만 먹어요. 저녁만? 아침 점심 안 먹어? 네.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만 먹고요. 물 많이 먹고? 네. 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먹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운동할 때 항상 그래도 단백질 네, 닭가슴살을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유아면 너무 맛있어요. 지중에 잘 돼 있어요. 유아면 예, 그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오던데 그러죠? 예, 예, 예. 옛날 사진 많이 쓰고 있어요. 유아면 허경환 닭가슴살로. 자, 유키스 신곡 라이브 노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하세요 웃기다. 와 노래하고 싶어요. 네, 노래하세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뭐 줄여서 부르나 이거? 뭐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뭐라고 부르나요? 너모 곳 아닌데 이상하네요. 그 이상한데. 네, 너모 곳 말. 아 너네 곳이라고. 아 너네 곳. 아 부른다고 매니저님이 제보를 해주셨네요. 너네 곳 좋다. 너네 곳. 예, 네, 뭐 저기 울산이 뭐죠 그거? 아 무슨 곳이 있는데? 예예. 예. 호미 곳. 호미 곳 같이. 예, 예 호미 곳. 너네 곳. 너네 곳 호미 곳. 자 16년 차 아이돌입니다. 아 지금. 제 비 도플갱어에 이어서 김민주 씨가 일라이 너무 멋지고 차은우 닮았어요라고. 아 예, 진짜. 예. 아, 아니 예, 또 논란이 또. 어 예.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허경환 비 논란 이후로.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네 곳. 예. 쓰고 있어 널 무시했지 날 속여가며 흘러가는 강물과 바람 아름다운 꽃과 책 속에서도 널 찾을 수 있어 파서 내려 노력해봐도 Let me down 눈을 뜨면 다시 제 자리 했어 난 내 사랑이라서 마음 닿지 이유 너라서 알지만 내 뜻대로는 안 돼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매일 내 맘 속을 헤집어 놔 때로는 착하게 때로 나쁘게 날 만들어 너 I don't need 날 사랑하지 않게 놓아줘 나 도와줘 이제 포기하자
할 때 됐는데 Make it right 난 항상 독하지 못한 건지 Yeah 넌 통 내 머릿속을 지배해 내 존재의 일부가 돼 나의 전부가 돼 싫은 나는 너와 이대로 입 맞추고 싶어 고개 돌려 참아보아도 Let me down 내 두 발은 꼼짝 못하지 환히 빛이 나던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라서 하지만 내 뜻대로는 안 돼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매일 내 맘 속을 헤집어 날 때로는 착하게 때로 나쁘게 날 만들어 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겠지 계절이 지나면 꽃두지겠지 아픔이 지나면 시작이 흐르면 시장도겠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절대를 들켜서는 안 돼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매일 내 맘 속을 헤집어 나쁘게 날 만들어 놔 다른 이제 널 사랑하지 않게 도와줘 나 도와줘 hey. It doesn't matter 어디에 있든 날 때론 슬프게도 기쁘게도 만들어 놔 I don't love you 널 몰랐던 그대로 돌려줘 도와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좋아. 아, 약간 그 갈래랑은 또 느낌이 다른. 네네. 어. 야. 청량한 이분이 참 딱 정답인 것 같아 이동희 씨. 청량한데 슬프고 슬픈데 아름답네요. 어. 네, 마음에 그러니까. 들어요? 아 진짜 어, 네. 청 네, 청슬슬 아 네. 줄이지 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자꾸 줄여요? 아, 저 태균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형님. 청슬슬아. 어? 이거 룰라. 아, 룰라? 룰라가 뭐야? 탈룰라인가? 그러잖아요. 그 우리 네, 네. 뷰 허경환 그 논란에 이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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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차은우 우리 일라이 아. 논란을 일으키신 일라이 씨께서 중간에 가사를 아, 네. 근데 어차피 네, 예상했던 네. 일이라서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 잠깐만. 네. 왜 예상을 왜? 어떤 거예요? 예, 잘 틀려요. 아,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저희가 저기 떨리면. 노래 들어가기 전에 차은우 씨 얘기해서 좀 약간 뭐 흔들리는 당황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 이게 한국어 가사여가지고 아, 자침 났겠지가 좀.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감기. 감기. 감기라. 그리고 자침이 아니라 차츠미라고. 차츠. 아 그렇죠. 네. 제가 쓴 가사가 아니어가지고. 본인 랩분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본인 랩만 다시 한번. 예. 아. 후반주로. 예 예. 야야 어어 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겠지 계절이 지나면 꽃도 지겠지 예, 힘듦이 있다면 차츰 낫겠지 시작 어. 시가 죄송합니다 아 이게 요 콘서트 활동 시작한 거 맞아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어제 아직은 네. 여기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불러본 거라 네. 아니 근데 차츰이란 단어의 뜻은 알죠? 차츰 차츰 점점 아 점점 아 그냥 점점 낫겠지라고 할 걸 점점으로 했어요 점점으로 바꿔줘 점점으로 바꿀 걸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아니다. 고집 있거든 플러그 예, 아니야 해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아, 자 문자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네 0376님 작년 갈래는 여름 시원 청량이라면 이번 노래는 서글프면서 통통 튀고 상큼한 청량이라고 예.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네, 김니또님께서 진짜 청락이네요. 그 청락 청량 플러스 락 가사 너무 좋아요. 작사가님 열일하셨다. 아 네. 네. 아. 네 3923님 유키스는 멤버 모두가 외모도 가창력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 안나. 자 우리 또 읽어주세요. 일라이. 유키스 완전체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름, 같이. 이름 먼저 읽기. 네. 이선영 씨. 네. 유키스 완전체 너무 반가워요.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크크크크 최고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유키스 정수 장수하세요. 정 유키스 정수하세요. 네. 아, 정수하죠. 다 알게. 정수기입니다. 물 정수물을 정수기. 아, 정수기. 한 분 있나 봐. 예. 일라이. 네. 산전수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모든 것. 어, 약간 오, 비슷했어. 오, 예. 이것저것 다. 어, 그렇지. 오, 인가요? 오, 느낌으로 아시는 것 같아, 그죠? 예, 예, 느낌으로 아는. 느낌으로 아는. 필링. 필. 지금 오늘 계속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나이가 지금 오늘 네. 하루를. 예. 어, 자, 갑자기 네. 문자를 하나 보내신 분이 있는데 화가 어, 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왜 어, 화를 내시는 거죠? 네. 임형석님, V 차은우? 잉?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야? 아니, 아니 논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괜히 화가 나셔갖고 문자를 보냈네 이분이. 아유, 나, 여기 계시면 오늘 한번 얘기 좀 해요. 화내지 네. 마세요. 네. 자 유키스의 이번 주 토요일 첫 팬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 네, 네. 아. 처음입니다. 오 역사상 처음이에요? 팬콘이? 네, 한국에서 팬 콘서트는 저희가 16년 만에. 국내에서 어? 공연 자체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예 처음입니다. 우와, 아, 우리 팬 여러분 너무 네, 좋아하겠다. 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어. 죄송한데 저 가사 숙지가 안 됐는데 다 다음 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괜찮아. 아, 일라이만 네. 앞에 아이돌이지만 민망해도 보면대를 놓고. 아, 아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일라이 앞에만 보면대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가사 들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신촌 원더로크 홀 맞죠? 네, 원더로크 네, 2회 공연해요. 네, 오후 아. 2시랑 오후 7시인데 아직 그 좌석이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진짜 약속 지켜드릴게요. 예, 예. 네. 자리가 네, 어, 재밌을 것 같아. 예. 2회인데 많이 남았잖아, 않겠지? 조금 남았겠지 아직. 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조금만. 예, 예. 좀 더 부탁해 보세요. 네. 우리 훈. 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유키스 노래 하면은 만만하니 뭐 0330 많이 아시는데 그 나머지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뭐 요즘에 어, 재밌다는 게임도 많이 하고요. 막 그러니까 정말 재밌을 거예요. 수현이가 멘트가 늘어갖고. 사이사이 재밌을 거야, 그지? 맞아, 맞아요. 네. 여기서 네. 훈련이 많이 됐더라고요, 수현이 형이. 컬투쇼를 2년 반 동안 하면서 그렇지? 진짜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사살을 했어, 내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리더를. 와. 우리 알렉산더의 무슨 특별 무대도 있나요? 저요? 예. 없습니다. 알렉산더. 아, 사실은 놀랬어. 네. 중간에 탈퇴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어. 그때 활동 안 했던 노래들은 어떤... 이번에 배웠고 아 배웠고 어. 네, 그래서 어떤 노래 할 건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 그러면 네. 알렉산더가 네. 제일 연습을 많이 했었겠네요. 그렇죠. 아, 네. 생각 많이. 아니 방금 매니저님이 제보했어요. 알렉산더 복근을 준비했다고 오. 합니다. 오? 야 진짜? 아. 복근 공개. 왜 우리한테 비밀로 해?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고 어? 아니 사실 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연습이. 그래서 그러다가 아. 생긴 거야 그냥? 네 그냥 살 빠지고 우와.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어, 식스팩 공개하는 거죠? 야. 네, 콘서트 때 이번에 가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준대 보여준대. 아, 우와 오, 지금 사진 보고 있네. 우와 뭐야 아, 이거 언제 언제 방 이 사진 아, 언제 이거 작년에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요. 예예 앞으로 예. 아, 네. 찍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어요? 아 유지 안 했고요 막 먹다가 다시 요즘 빠졌어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다가 밥을 먹잖아요. 조금 더 좋아져요.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예. 오, 바쁘가. 예, 그때 또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어, 좋습니다. 아, 어, 수현아, 뭐 찾니? 멋있어요. 나중에 수현이 형 밥하는 거 보고 싶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오후. 네. 일라이 씨가 점을 작년에 봤는데 올해 9월, 10월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네, 미스터 일라이. 아, 저번에 어, 그 유튜브로 너튜브. 너튜브로. 예. 네. 점을 봤는데요. 네네. 네, 그 10월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 어. 했는데요. 아마 오늘 가사 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설수에 아. 오르겠네요. 아직 6월 아니 아니 9월 아직 구설수가 나와도... 아니고 그냥 구실수 계속 이제 구설 못하고 예. 이렇게 예, 다른 말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어. 아니, 네, 그때는 저희 활동 있나요, 수현 씨? 저 어떻게 알아요? 수현 씨 아, 9월 10월에도 쭉 이어져야죠. 네, 네. 네 쉬지 해야죠. 않고 좀 달리고 싶은데 네. 네, 이번 앨범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표가 좀 많이 남았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잘 돼야 됩니다. 이제는 솔직한 시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도와줘. 예, 예. 네. 오, 알렉산더가 좋은 소식 있네요. 네. 아 저요? 네, 네. 어떤 소식? 아! 영화 네네 영화에 출연하는데 오, 그냥 와우. 영화 아니야. 야 할리우드 영화. 네 맞아 할리우드 영화. 와, 네 되게 운 좋게도 되게 어떤 영화예요?
되게 원래 태국 공포 영화 아 공포 게임인데요. 공포 게임 영화 만드는 게임. 영화인데. 어, 게임을. 네, 그래서 뭐 출연하신 분들도 다 유명하신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니까 아. 네, 너무 겸손하시고요. 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아니 보니까 영, 제목이 뭐예요, 영화 제목이? Home Sweet Home Rebirth. 리버스. 아, 홈 스위트 홈 리버스. 홈 스위트 홈 리버스. 한국 발음. 네. 여기 보니까 막 세계적인 스타 있다는데 저희가 아는 스타 누가 또 있나요? 어, 옛날에 나르니아 연대기 예, 예. 그 꼬맹이 중 한 명. 오, 진짜? 네. 지금은 당연히 저보다 형님이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아, 미켈레라는 그 넷플릭스 플렉스에서 되게 좀 야한 드라마 시리즈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365. 예, 그분이요. 아, 넷플릭스에서. 365 대박 났던 넷플릭스. 오, 야. 여기도 알렉산더가 나오고 네. 어떤 역할로 나와요? 저는 되게 미스터리 숙녀? 승려. 그래서 승려. 네. 맞아, 그래서 승려로 나온다 그래요. 어, 승려로 나온 적이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없어요. 분장해요. 아, 진짜 밀진 않고 네. 실제로 밀진 않았고 승려로 나오는 거야. 그때 관례 때문에 뭐 관리해야 되니까요. 예, 예. 계속 이런 거 해야 어, 되니까요. 그래서 승려 가발을 아, 쓰고 예. 아, 그냥 네. 캡 같은 거 그래서 와, 남자 머리 빠린 거 느꼈죠. 많이 놀래지 말란 얘기를 남자는 머리 빨. 네, 얘기하셨죠. 예. 남자는 머리 빨. 남자 머리 빨. 예. 일단은 광고로 듣고 오겠습니다. 16년 차 아이돌의 위상을 또 오늘도 한껏 보여주고 가는 유키스의 2024 버전 만만하니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 13집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유키스, 저희 유키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첫 팬콘서트 16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또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키스 오피셜에 오셔가지고 많은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라디오 보신 분께 만만하니 퍼포먼스 좀 보여주시면서 2부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정말 crazy girl 너는 결국 come around 사랑의 final round 그대의 간식적인 그 미소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가버려 에러, 에러, 에러.